곽상도 한번 물어봅시다. 유서를 대신 써줬을 거라고 얼토당토하는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 개놈의 검사야. 이젠 좀 반성이 되나? 내 생각엔 반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. 곽상도 한번 물어봅시다.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면은 최순실을 잘 아실 거 아니야. 뭐 그분이 다 하셨다는데 뭐 민정수석 뭐 할 일 없었겠구만. 아, 1조 8천억 원 사기 대출 사건에 그때 그거 신천지 농장이랑 관련돼 있다던데 그럼 혹시 신천지세요? 곽상도 한번 물어봅시다. 지난 총선 때 윤미향 의원을 엄청 공격했잖아 당신이.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? 뭐 누구한테 오다 받았나? 에? 당시 아베한테 뭐 돈이라도 받았어? 위안부 할머니 관심 1도 없잖아. 할머니들 지원법에 반대표까지 던진 놈이. 어? 아베상이랑 뭐 통화하고. 어, 아베상이 죽었는데 그럼 하늘에 대고. 어, 아베상 모시모시 어? 이런 사이야? 곽상도 한번 물어봅시다. 곽곽곽곽곽곽곽곽곽곽곽곽. 국진당에서 뭐 대장동 화천대유 막 문제 삼더라마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아들이 거기서 그냥 어? 1호 직원이라 매일 와. 첫 직장인데 6년을 일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아. 곽상도 한번 물어봅시다.